요즘에 부쩍 디아보다 스트라빈스키한테 더 서운할 때가 있어. 금쪽이가 그래 요즘에. 새로운 공연 생활. 우리 이렇게 박민성 배우, 김찬호 배우 오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저는 요즘에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몸을 좀 태우고 있습니다. 태양에 굉장히 몸을 노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많이 탔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나도 태워야 되는데. 원래 운동을 시작하면은 태닝을 같이 했었어요. 벗을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 전에는 이제 뭐 활 받고 다녔으니까. 그래도 은근히 파리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파리요? 파리는 물론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파리. 갑자기 이거는 3년 전에 했던 수연이 마법사는 마법사인데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디진스키를 주락펴락하는 디아길레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를 조종하고 계셨군요. 모든 걸 잡자. 나를 표현하는 부분이 달라졌다기보다도 인물의 더 깊이감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영혼이 다친 순수한 마음에서 성장하지 못한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아이 같은 미진스키로 연기를 하고 있는데. 금쪽이 금쪽이라니. 우리 금쪽이가요? 이거 오은영 박사야. 일단 디아길레프랑 미진스키는 확연하게 다른 게, 제가 지금 캐릭터를 아예 그냥 저는 계산적으로 디아길레프는 철저하게 디아길레프의 시점인 거고, 디진스키에서 디아길레프는 니진스키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디아길레프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좋을 때는 똑같이 좋을 수 있지만 뒤에 가서 이게 루물라를 선택했을 때는 네가 감히? 제일 나빠요. 제일 거기서 맹목적인 사랑을 퍼부었는데 그 사랑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니까 사람이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너 한번 죽어봐라. 댓글을 막 서늘하고 그러지 않디? 선택할 때? 그때는 진짜 너무 왜 내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초연 때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아길레프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그 편지를 쓰면서도 난 당신이랑 그래도 영원한 친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로몰라와의 결혼 자체도 저의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충동적으로 결심을 하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모든 걸 믿고 왔는데 어차피 봄의 전쟁이 망치고 나서 나한테 봄의 전쟁 좋았어 라든지 이런 말 한마디였으면 됐는데 다음에 하자. 그렇게 차갑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그게 너무 세게 상처가 온 거죠. 그러니까 입장 차이인 거죠. 야, 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하는데 나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거예요. 내일은 발레리스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이면에는 니진스키가 아, 내가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이 사람 없이는 정말 안 되겠구나. 굽히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접어, 이게 아니라 시간을 좀 두자. 시간을 좀 둔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페트루시카로 한 번 더 그런 민심을 한번 관객들의 마음을 한번 또 이렇게 달래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소통의 문제라니까요. 맞아. 대화가 필요, 이게 뭔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왜냐면 페트루슈카도 계속 하는 것 자체도 니진스키는 싫었던 거야. 다른 걸 하고 싶었던 거야. 뭔가 계속 새로운 거를 찾고 그런 니진스키의 마음을 이해를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애를 데려갔으면 책임져. 사실 처음에 얘 꼬실 때는 네가 추고 싶은 춤을 추라고 했지 안무를 짜라고 하지 않았 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다시 안 했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아유 그래 좋아 알았어 해봐 한번 했는데 결국에는 결과가 안 좋았잖아. 안 좋았으면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대뜸 뭐 그냥 갑자기 막 응?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디아도 문제가 있네. 나 왜 그럼 내가 왜 파리로 갔는데? 아니, 빨리 온 것까지 얘기하면 니 너도 좀 쉬어. 그러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에 근데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틀어진 그래. 게 남녀 관계고 친구 관계고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자리 없으니까 한 얘기인데 스트라빈스키도 싸움 날 때 감정을 확 드러냈다가 봄의 전쟁 나중에 다시 잘 됐을 때 디아길레프한테 가서 니진스키 말이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너무 늦었어 스트라빈스키. 그건 저도 못 들었잖아요. 저는 사실 스트라빈스키한테 더 서운해. 나는 왜냐면 초반에 너무 잘 맞았거든. 제가 봄의 제절을 생각하고 있을 만큼. 맞아. 너도 봄의 제절을 생각할 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그런 걔가 버럭버럭 그러니까 호승이 같은 애들은 소리도 뭐 엄청 질러요 나한테 막 요즘에 붙죠. 디아보다 스트라빈스키한테 더 서운할 때가 있어. 금쪽이가 그래 요즘에 내가 너무 다 서운해. 아, 만난 사람마다 진짜. 사실 이 스트라빈스키도 저는 처음에 좀 그랬던 게 뮤지컬 디아길레프의 스트라빈스키와 디진스키에서의 스트라빈스키가 캐릭터가 상당히 달라요. 디아길레프에서의 스트라빈스키는 굉장히 좀 유순하고 막내동생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거의 남벅더라고요. 막 끼어오더라고. 막 끼어올라. 스트라빈스키 친구들이 화가 많아졌어요. 막 끼어올라. 역사적 사실은 사실 마주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고 얘가 잠깐 일어나래. 다녀오세요. 아니 얘가 잠깐 일어나래. 건강을 위해서 잠깐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앉아야지. 아 너무 전자기 FM의 노예 아니에요? 나는 훨씬 더 오래 앉아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심한 서운함을 느끼죠. 니진스키 절망이지 뭐 따지고 보면. 아 그걸 아는 분이.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막판에 하고 나가는 게 총총 눌러 계속. 이거는 번외로 네. 이제 미소 로몰라가 세 명의 니진스키를 얘기를 해주는 게 있었어요. 동화 니진스키는 모두를 사랑한대요. 로몰라도 사랑하고 디아길레프도 사랑하고 만나는 누구 뭐 작가 사진 작가 다 사랑한대요. 원영이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춤만 사랑한대. 나는 디아길레프만 사랑한대. 그 장면에서 내가 안 먹어 금쪽이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안 먹어 그거 할 때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보는데 춤만 사랑하니까 다 싫어하니까 자기는 같은 선상이 다 좋아하니 같은 선상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려가지고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박민성 배우님이 롬몰라라면 방금 얘기했었던 새 니진스키 중에 그나마 고른다면 그냥 독수공방을 춤만 사랑하는 사람을 고를래. 아 나는 사람이 다 사랑하는 사람 모르겠어. 아니 그거는 싫을 것 같아. 또 싫어. 그렇지. 왜냐면은 모두를 다 사랑하면 밖에 나가는 순간 나는 지금 막 미쳐버릴 것 같고. 아니 찬호 배우님이 만약에 롬몰라라면 저요? 굳이 한 명 고르라면 그래도 다 사랑하는 사람? 네? 근데 역사적인 고증으로 치면은 롬몰라 진짜 나쁜 애예요. 제 블루일러 박사랑 바람났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선택넘버 시작 전에 청첩장을 입고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한참 웃으시던데 민성 디아길레프에게 편지 내용 중에 가장 화를 돋군 문장이 뭡니까? 결혼이요? 결혼? 그게 제일 빡치는 거지. 사랑했던 사람이 싸웠다고 갑자기 결혼한대. 청첩장이 왔어.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거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가 왔어. 이게 나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태도 배우님 그랬대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랑했죠.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너무 의지하고 그것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너 코로는 로몰라랑 할 수 있잖아요. 강시랑 결혼할 생각 1도 없었는데 이게 뽀뽀는 왜 했냐고. 왜 뽀뽀는 이제 그냥 당한 거죠.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야. 디아길레프라면은 당연히 100년이 지나도 인정받을 수 있는 니진스키의 그런 선택을 존중해 줄 것 같아요. 이런 사랑과 이런 거 다 떠나서 김민성이라면 죽고 나서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죽고 나면은 내가 그걸 알까? 박민성은 누군가의 재물로 만들어진 봄을 누려야 됩니다. 저는 재물이 될게요. 이름을 남겨야죠. 100년이 지나서 이름을 남겨야죠. 니진스키가 아트원 무대에 있을 때 와서 보라고요. 있을 때 잘 여기를 보지 말고 여기를 보셔야 돼요. 있을 때 와서 봐. 여기를 보 카메라 있을 때 나중에 가고 나서 뭐 그때 못 봤다느니 뭐 이거 언제 올지 모른다. 어? 1919년 2월 27일 바슬라프 니진스키. 난 알고 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다. 잠들어버린 이름들을 깨우는 법. 내 말, 내 글자들은 이제 숨을 쉬고 살아 움직일 것이다. 다시 숨을 쉴 것이다.